구약시대에 보면 불임 때문에 괴로운 여인들이 상당히 여러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현대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불임으로 인한 괴로움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그 모든 죄를 다 누가 뒤집어 쓰느냐 하면은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이 그 죄인으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는다, 안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태 열고 닫음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사회와 보통 보편적인 인류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죄인으로 항상 대접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들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서 읽다 보면 그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또한 이렇게 그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항상 양극단으로 흘러요. 예, 성경은 가부장적이겠다라고 그냥 해서 완전히 배척하는 경우, 성경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여성에게 전혀 적용점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성경의 가부장성이, 성경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두 가지 경우들, 그런 해석 자체가 둘 다가 옳지는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상당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상과 하를 통일성 있게 볼 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보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세트로 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가 생긴 그 경험과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경험을 사무엘서는 동등가치로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한 남자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훨씬 높은 가치로 보고,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는 그냥 보통 이야기, 그냥 보통 이야기, 별 가치 없는 이야기로 보는데, 한나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그 사무엘서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걸 보면, 한나의 개인적인 어떤 아기를 불임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왕이 됐고, 그 많은 수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사회가 갈등하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경험을 같은 가치로 놓고 사무엘서를 열고 닫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왕의 경험이나 뭐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경험이나 사실은 동등한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